반갑습니다. 우리 곽상준 부지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그 장기적으로 성공했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봐야 되니까요. 네. 버핏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뭐 자주 앞으로도 하긴 할 텐데 버핏이 어떻게 이제 하느냐, 대응을 시장 대응을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거시 변수를 기준으로 거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벅션은 거시 변수 때문에 기업 인수를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12에서 24개월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기업을 인수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기업의 경쟁 우위가 얼마나 강한가와 장래 수익성 전망이 얼마나 밝은가입니다. 예. 물론 이제 미국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네. 미국은 이제 거대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소비재 기업은 한번 자리 잡은 소비재 기업은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사이클을 타죠. 경기 변동에 그 노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밑단의 밸류체인에 있는 업체들은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투자는 시장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도 기업에 대한 투자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지금의 이 상황들을 잘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번 상황이 얼마나 대단한 상황이냐면, 금융 쇼크사 최근 걸 저희 이제 곽현수 연구원이 분석을 했는데, 과거에 그 이렇게 크게 S&P의 지수 흐름이 표준 편차에서 변동률이 3% 이상이었던 사례가 5번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이 6번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번에 큰 변동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아마 오늘도 그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버핏도 지금 저 유가 보다가 모니터 부셨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 예.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하루에 30%? 5번의 상황들을 한번 보면 저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블랙 먼데이예요. 87년도. 아, 87년도. 대단한 날이었죠. 네. 이 블랙 먼데이 있고 나서 2년 후에 피터 린치가 은퇴를 했습니다. 전 블랙 먼데이하고 상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대단한 피터 린치도 블랙 먼데이 때 상처를 상당히 많이 입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이러다 나 죽겠다. 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97년과 98년에 있었던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파산입니다. LTCM. 그때가 동아시아 외환위기하고 러시아 모라토리엄이 있었어요. 네. 오히려 지금 상황이, 지금 오늘 아침 상황이 그거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이렇게 그때 최고 하락률이 일기준 7%. 뭐 주식이? 네네. 네. 지수가. 네. 그다음이 네. 이제 세 번째는 그 엔론 사태. 엔론. 네, 회계 부정이었을 네. 때고요. 그다음에 2002년도에도 한 번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IT 버블 붕괴되면서 그때 한 번 크게 빠졌고, 그다음 네 번째는 리먼 사태. 리먼.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미국의 신용 강등 때였습니다. 지금이 이런 정도의 쇼크 때만큼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 시장이. 예. 네, 코로나로 시작을 해서 지금 오늘 아침은 정말 야 이게 뭐야 할 정도로 뭐 지금 레바논 모라토리엄 선언했고, 그다음 유가가 레바논 모라토리엄 선언했어요? 네, 모라토리엄 규모 얼마 안 되죠? 네, 규모가 안 되니까 네. 얼마 안 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 계속 시위가 한 3, 4개월 그 전에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가가 오늘 아침 기준으로 지금 또 $30 언저리에 네 우리 지난주에 방송할 때 $50 깨졌다 그랬었거든요. 네, 네 지금 $30 이거는 뭐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인 상황인 것은 분명히 맞죠. 지금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싸워서 이제 개판 났다. 뭐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고 상정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하니까 선물 지수도 지금 다 깜짝 놀래서 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러시아하고 이렇게 파국적인 길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네. 이렇게 그렇게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렇게 갈까 싶긴 한데요. 뭐 그 부분들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그러면 우린 유가 인하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기업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건 원재료 값입니다.
물론 이제 그 자산 가격이 급등락을 하면서 이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이제 약간 도미노식으로 다른 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뭐 그건 충분히 인정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기로 본다면 원유가 하락은 물론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제 쉐일을 발표하다 보니 이제 생산을 하니까 쉐일 기업들은 많이 망할 수도 있겠죠.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그렇죠. 장기간으로 네. 뭐 6개월 이상에 이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따져 보면 이렇게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원재료가 하락입니다. 네. 플러스 요인일 수 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단기 급등락은 디폴트 위험을 키우는 건 분명히 맞죠.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네. 쉐일 업체들은 이거 이렇게 되면 망하겠죠. 이렇게 한 6개월 진짜 가주면 네. 못 견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적자가 나서 망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누가요? 기업들이? 예, 쉐일 기업들. 아. 발행된 그 채권들이 꽤 많을 테니까 네네. 이렇게 이제 수지가 안 맞고 적자가 뻥뻥 터지면 못 갚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또 기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가 네. 이런 쉐일 기업들의 단기 유동성 문제들은 자기네가 지원을 해서 뭐 버티게 해주겠다. 뭐 이러면 또 문제는 또 달라지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또 대응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대응은 좀 보셔야 되겠고 디폴트 위험이 그 석유 관련 기업들의 디폴트 위험이 상당히 커진 것은 분명히 맞고 그러나 이게 단기로 끝났을 때는 뭐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네. 장기로 가면 문제가 있다. 이거는 같이 상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만만치는 않고요. 미국 시장도 이제 요게 이렇게 터지면 미국 네. 시장에서 뭐가 문제냐면 채권 시장이 문제일 것 같아요. 채권. 예,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공간도 없는데 한번 더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분위기에 보면 지난 주말도 장 시작하기 전에 이미 미국 네. 시장이 굉장히 흔들릴 거라는 예상은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채권 시장이 채권 시장 먼저 돌아가는데 네. 엄청나게 금리가 빠지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채권은 어떤 습성이 있냐면 최근에 보면 악재를 모두 이렇게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연준이 50bp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느 정도냐면 추가로 뭐 25bp가 더가 아니고 시장 금리 상황들을 보면 추가로 75bp 더 뭐 이렇게 그러면서 지난 주말 느낌이 어땠냐면 야 이거 시장이 너무하다 이렇게 연준을 그냥 동네 똥불 차듯이 막 차고 이러도 되는 건가 할 정도로 그 국채 시장에서의 금리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게 크게 나타났었는데 오늘 악재가 추가로 또 이런 유가 하락이 나타나니까 네. 금리 시장이 한 번 더 출렁거릴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는 안 할 거로 보거든요. 네.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못 갈 것이다. 네, 마이너스 금리는 미국은 하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네. 그렇다면 채권 가격이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싶은데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지난 주말에 미국 그 국채의 2년 국채와 10년 국채인데요. 저거는 2년 국채죠. 2년짜리. 예, 예. 저 네. 보시면 저 낙폭이 정말 그 밑으로 폭 빠지면서 뭐 그 지금 며칠 겁니까 저게? 금요일 하루짜리예요. 하루짜리. 예, 예. 네. 예. 그래서 쭉 빠지면서 이제 막판에 반등하는 걸 보여줬거든요. 와, 근데 이제 오전에보다 오후에 쭉 계속 내려왔다가 네네.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살짝 올라가는. 네, 그래서 네. 0.51% 정도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0.5% 정도 수준으로.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저건 10년물입니다. 10년물은 두 번이나 곤두박질을 쳤고요. 네, 두 번이나 곤두박질을 쳤고. 10년물 그래프는 네. 그 2년물처럼 쭉 떨어지긴 하는데 두 번 깊은 계곡이 있네요. 네네. 네. 그래서 저렇게 해서 마감되면서 한 0.77. 근데 지금 다시 좀 빠지겠지만 0.77% 정도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진짜 역대급으로 하락을 했어요. 42bp 정도 하락을 네. 했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하락을 했고 지금 그 저 미 국채 시장이 안정되어야 뭐 위험 자산이건 뭐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건데 지금 얘네는 악재만 터지면 그냥 달리는 거예요. 채권 가격 상으로 쭉쭉 달리는데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2년물 금리는 지금 이렇게 되면 0.5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0.5 이하로 그러면 이제 떨어질 공간이 이제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이제는 진짜 뭐 그런 상황이라서 과연 여기서 종착점이 보이는 상황에서 얼마나 더 랠리를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혹시 그런 건 없습니까? 채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은 자산 대비 뭐 저 시총
다 하면 뭐 얼마다 이 배수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배수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가격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근데 채권은 네. 예를 들면 뭐 금리가 뭐 1%에서 0.75로 떨어지면 뭐 가격이 당연히 오를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도 사람이 많이 몰리면 더 오를 수 있죠. 같은 0.75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죠. 금리가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걔는 네. 그러니까 배수가 뭐 그 크게 갑자기 늘어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네. 그거는 금리로 이제 금리로 표현. 무조건 거고요? 금리가 얼마면 네. 가격이 얼마다 이게 대충 아, 채권은 PER 없냐고? 뭐 그런 거죠. 채권은 수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네. 아, PER은 아니래요. 정해진 이자만 네. 주는 거잖아요. 정해진 네. 이자. 이자를 그러니까 더 많이 주는 거. 예를 들어 주는 이자는 아니잖아요. 딱 정해졌어요. 네. 근데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이 이자 이상은 이 이자 이상 못 받으면 난 안 들어오겠지만 네. 이제는 너무 돈이 많이 풀리고 하다 보니까 자 0.5% 이자라도 나는 살래 이러면서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익 규모가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정해진 픽스드 인컴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네. 픽스드 인컴 정해진 인컴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EPS의 뭐 증가율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까? 네. 즉 주당 이익이 계속 바뀌어요. 이익이 바뀌니까 멀티플이라고 얘기하는 퍼 배수가 계속 바뀌는 거죠. 예. 그러니까 높을 때 사서 낮게 낮을 때 퍼를 퍼가 낮을 때 사람들이 계속 사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금리 되죠? 예, 지금부터 베팅하는 게 그 얘기예요. 지금부터 네. 베팅하는 사람은 마이너스 금리를 바라보고 베팅하는 거예요. 미국 금리 마이너스. 근데 역사상 미국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바라보는 거는 좀 무리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이 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네. 채권 시장은 발행 시장이 있고 유통 시장이 있잖아요. 네네. 예. 네. 그 예를 들면 내가 볼 때 아 저건 한 주당 5천 원도 안 되는 주식인데 한 50만 원 갈 때가 있잖아요. 네. 그 왜 그래요? 본질 가치는 있는데. 네. 네? 근데 막 무슨 재료로 막 투기적인 네. 종 프로 사고 곽 프로 사고 김 프로 사고 막 사는 거지. 네. 그것처럼 채권도 야 저거 1% 정도 주는 이자인데. 아 사실 그 합리적으로 따지면 1% 아 내가 그거 1% 따져야 되나? 근데 계속 사 가지고 지난 여름에 우리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독일 국채 독일 네. 국채 누가 마이너스 그렇게 가 가지고 네. 터질 줄 알았나? 자기 돈 80%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네.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이게 그 투기적이라는 거죠. 채권은 안전 자산인데 채권의 매매는 굉장히 투기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유통 시장으로 넘어오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채권이 유통 시장으로 넘어오면 유통 시장이 과열돼서 이거 자기네들이 확신해 연준이 그렇게 할 의지가 있든 없든 간에 자기네들이 확신하고 이거 마이너스 금리 가니까 마이너스까지 베팅을 할 수 있는 게 열려 있다라는 말씀인데 미국채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주말 네. 아, 지난주 네. 금요일 미국 시장 좀 볼까요? 네. 개별적으로 좀 보고. 지난 주말은 사실은 마무리 아주 잘 됐어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막판에 들어버렸네. 예,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그래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수준이야. 왜냐하면 채권 시장 움직임을 보면 정말 놀래 금요일 날 그 오후에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할 정도의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시작할 때도 한 3%대 중반 이 정도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는 뭐 1%대였어요. 뭐 이 정도면 받아낼 수 있지. 네.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마무리됐습니다. S&P는 1.7%고 다우는 0.98%, 나스닥은 1.87%, 러셀은 1.35%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개장할 때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했는지 미국 유럽 시장 마무리 보시면 알거든요. 네. 다 3% 이상 빠졌어요. 다 3% 이상 빠졌고 그다음에 달러 지수도 96까지 이렇게 하면서 떨어졌고 하나 안타까운 건 만약 여기가 원화가 1180원 깨지면서 밑으로 강세를 갔다면 이제 우리는 좋아지겠네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었어요. 네. 왜냐면 저는 이 달러 가치 하락 되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는 게 지금 유가가 우리한테 막 블랙홀처럼 다가와서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긴 하지만 정신을 차려서 보면 달러 가치가 떨어졌을 때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달러 보유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달러 가치가 막 떨어지는데?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네. 뭘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금? 어떤 자산으로도 바꿔야 돼요. 뭐 네. 그게 금자산일 수도 있고요. 또 일부분의 하나는 그게 신흥국 자산일 수도 있어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뭐냐면 그 금리를 어느 정도 주는 네. 국가의 성장성이 있는 기업 가치가 좋은 그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금값이 아니 저기 달러 값이 떨어지는데
원화값이 강세였다면 되게 유리한 국면에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미국 시장의 하락에 상관없이 한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난 주말에 원화값이 그렇게 같이 가지는 강세로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같이 미국이 흔들리는 정도 수준에 흔들릴 수 있음은 열려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정도로 지난 주말을 보시면 되겠고 채권 시장은 말씀드렸던 대로 아주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주간에 뭐 40BP가 떨어지는 양상이었고 아마 현재의 그 유가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채권 시장은 한 번 더 악재를 흡입하는 그런 시장이 오늘도 열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뭐 반등 매수하겠다는 의지도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18년도 저점이 29달러인가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18년도 그때 금리 4번 올렸을 때 아수라장 펼쳐졌을 때 20% 미국 시장 빠졌을 때요. 그때도 29달러였으니까 뭐 반작용도 이제 생길 때가 되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예, 금값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WTI는 지금 10% 가까이 빠져서 41이었는데 여기서 또 20% 추가로 빠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구리가격은 0.7% 하락, 상하이는 1.2% 하락, 항셍은 2.3%, 보베스파 4% 빠졌습니다. 지금 브라질도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요. 그 업종은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97% 빠졌고 종목별로 보면 은행주들 많이 빠졌고 에너지 주식들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 네. 다이아몬드 백 에너지는 16%, 시마렉스 에너지는 15% 빠졌고요. 기술주들은 그냥 지수와 비슷한 수준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제일 막판에 보시면은 길리어드 사이언스 네. 이렇게 백신 만들고 있죠. 여기는 5%나 올랐고 월그린 부츠 이것도 유통업체죠. 여기도 3.5%입니다. 약국 예 네. 드러그스토어 3.5%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극명하게 대주를 이루면서 미국 시장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한국은 유가 하락이 그렇게 나쁜가요?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는데 금융시장에 나쁘겠죠. 금융시장에 네, 나쁜데 실물시장에 네. 얼마나 나쁜지 모르겠으나 금융시장에는 영향을 받겠죠. 네, 실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가 하락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건 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그 뭐 계산하는 건 좀 웃기는 얘기고 너무 단기적으로 나타난 상황이라서 한 며칠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이렇게 계속 낙폭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제자리를 찾을지는 며칠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상황을 앞서 모두에서 말씀 저희 곽현서 연구원이 얘기했던 얘기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뭐 리먼 사태 그다음에 블랙 먼데이 뭐 이런 것과 유사한 수준의 지금 미국 하락이 나타났어요. 굉장히 큰 하락이고 과거의 흐름을 보면 몇 개월 뒤에는 이러한 시점 이후로 주가는 올랐습니다. 미국 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몇 거예요. 몇 개월 후에는? 예, 예, 올랐습니다. 몇 개월 후에는 평균을 보면 뭐 내일 제가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차트까지는 준비 안 했는데요. 몇 개월 후에는 가격이 오릅니다. 한 10%에서 15% 사이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떨어진 네. 거 대비해요? 아니면 떨어지기 바닥에서부터. 전? 예, 바닥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예, 그리고 전 지점까지 회복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는 적이 많아요. 그런데 예.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건 대단히 큰 위기였어요. 이거는 경제 거시 측면에서가 무너진 상황이었고 네. 지금 거는 바이러스 이슈가 마치 경제 이슈처럼 다가오고 있는데 뭐 그 한국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그 확진자 폭이 조금 다행히 줄기 시작했고 중국 뉴스를 보면 어디죠? 어디 어떤 회사인데 그 디스플레이 회사인가 어디 회사에 네. CSOT인가 그 회사에서 확진자 발표됐는데도 공장 그냥 가동한답니다. 예, 공장 가동하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3월 말께는 공장 풀가동 수준으로 다 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기술 기업들의 흐름들은 조금 지연되는 흐름들이 보여요. 저기 그 스페셜 에디션 2 아이폰의 네. 그거는 좀 지연될 것 같다는 뉴스가 슬슬 돌기 시작합니다.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 이런저런 안 좋은 소식들 오늘 저희 3프로TV에서 많이 좀 전해드렸는데 우리 곽도기님과 함께 또 이겨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네. 함께해 주신 힘내십시오. 네. 네. 길게 보시면 뭐 앞서 말씀드렸던 몇 개월 뒤에는 장이 이거보다 올라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네. 네. 함께해 주신 우리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